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럿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깍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빈과 르하빈과 납드힘과 바드르신과 가솔림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솔림에게서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난 노아의 일대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예, 비록 노아는 죽었지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라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하여 땅에 편만케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종족들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으로 말미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의 후손들을 일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예, 홍수 당시에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 일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홍수 이후 이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다 노아 자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노아의 세 자녀는 이처럼 흩어져서 번성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벳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노아가 야벳을 축복했죠. 예,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전체를 형성한 것이죠. 예, 유럽은 거의가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 잘 사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똑같은 아들인데 야벳은 축복을 받는데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왜 저주를 받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합은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두 형제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예,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보았으면 옷으로 가려주면 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평소에 그의 행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예, 에브라임은 누구죠?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결국 노아의 저주대로 예,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 저주를 받습니다. 예,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광야란 그 영토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족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후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뭐예요?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는 첫 용사로 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니므롯이란 이름의 의미는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적자라는 뜻이죠. 예,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데 예, 좋은 의미로서 용사는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나쁜 뜻으로는 폭군 또는 압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예,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사냥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이라는 뜻이죠. 예, 전쟁을 좋아하는 난폭한 자가 노아가 걱정했던 대로 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거죠. 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과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는데 예, 니므롯은 어디서 삽니까? 예, 시날 땅 바벨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예, 자신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예,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함의 후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또 누가 또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 아수르와 블레셋이 나옵니다. 예, 아수르와 블레셋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니므롯은 예, 블레셋과 아수르의 시조가 되는 셈이죠. 예, 이 니므롯은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타인을 괴롭히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처럼 대적하는 민족들, 그 나라들도 그들의 뿌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노아라 하는
한 아버지에서 함 족속도 셈 족속도 그리고 야벳의 족속도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가 친한 민족도 있고 서로가 대적하는 원수 같은 민족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뿌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인류는 노아라는 한 조상의 뿌리로부터 나왔지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퍼져나가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습관이 다른 민족들이 되었지만은 그 다름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결국에는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그 책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종족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열등하고 우월한 그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지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 역시 노아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활보하는 이 땅에서 습관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서로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고 차별하고 서로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조상을 가진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에서 싸움이 아닌 화평으로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그리고 배척이 아닌 수용으로 하나를 이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북미 땅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조상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차별하고 서로가 배척하고 서로가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노력하며 힘쓰며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